안녕하세요. 모션케어 TV 필라테스 강사 유혜리입니다. 오늘은 리포머를 이용해서 지난 시간이랑 연결을 해서 쇼박스를 이용한 하체 운동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상체 운동을 했던 거와 똑같은 세팅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저희 다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다음 동작은 이제는 풋발을 등지고 박스 앞쪽에 고관절이 접히는 부분까지 닿도록 엎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거리가 머신 분들은 키가 크시다면 그냥 진행해도 되시지만 너무 멀다 싶으신 분들은 박스를 조금 가까이 가지고 오신 상태로 동작을 해주셔도 좋아요. 고관절이 접히는 부분을 박스에 붙여주시고 양손은 캐리지 끝부분을 잡고 준비. 한 다리는 그냥 바닥에 놓아주신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 하나만 뒤꿈치를 풋바 위에 붙여주시면 되세요. 너무 일직선이 아니라 바깥으로 약간의 턴아웃, 무릎이 너무 바닥 쪽이 아닌 측면 쪽으로 벌려주신 상태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꿈치로 캐리지를 밀어서 쭉 밀어내다 보면은 옆에서 보셨을 때 고관절이 일직선으로 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너무 무릎을 펴는 힘이 아니라 또 고관절이 펴지게끔 엉덩이를 치켜들어서 골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골반뼈는 붙여놓고 고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링은 저희 파란색 두 개로 진행을 하실 거라 양쪽 옆에 있는 파란색 스프링을 두 개를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 앞쪽에 고관절이 접히는 부분이 닿을 수 있도록 엎드려서 준비하겠습니다. 마시고 준비. 내쉬는 숨에 뒤꿈치로 풋발을 밀어내셔서 고관절 앞쪽이 펴지는 느낌을 써주시고요. 마시면서 돌아오는 동작으로 진행을 해보실 거예요. 상체도 너무 힘이 빠지지 않게 숙여지신 상태가 아니라 턱을 당기고 갈비뼈 호흡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복부 힘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좌우 총 10번씩 동작해 보실게요. 다음 6번째 동작 힙 스퀴즈는 시작 자세는 동일하게 고관절이 접히는 위치까지 박스 위로 올라옵니다. 양손 캐리지를 잡아주시고 엎드려주신 상태에서 무릎이 바닥 쪽으로 두 개 다 내려갈 수 있도록 접기는 하지만 우선은 풋바 위에 양 발가락을 올려주시고 준비를 해볼 거예요. 특히 이때는 필라테스 스탠스, 뒤꿈치는 서로 붙이고 발가락은 뗀 상태로 준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 복부 힘을 주면서 턱을 당겨주시고 내쉬는 숨에는 이 두 다리를 천장 방향으로 그대로 들어주시는 동작이에요. 이때 허리가 너무 사용이 되지 않게 복부 힘 그대로 그리고 고관절이 접히고 펴지는 느낌으로 뒤꿈치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을 써서 엉덩이를 쪼아주는 힘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다리를 뒤로 펴려는 힘보다는 천장 방향으로 무릎의 각도를 유지를 하시고 천장 방향으로 그대로 들었다가 내리려고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발가락 풋바 위에 올려놓고 준비하겠습니다. 동작은 총 10번 진행해 보실게요.
7번째 동작, 런지 동작은 저희가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풋발을 완전히 접어 올려주신 상태로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은 박스, 너무 캐리지와 이 플랫폼이 멀다면 박스를 살짝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한 발은 캐리지에 놓고 한 발은 플랫폼 위에 놓아서 풋바에는 뒤꿈치, 까슬까슬한 플랫폼에는 발가락을 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스프링은 파란색 하나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손과 오른발로 캐리지를 밀어내시면 고관절이 조금 펴지는 느낌이 드실 텐데 너무 과하게 간다면은 고관절이 바깥으로 빠지거나 골반의 중립이 무너질 수가 있어서 골반의 중립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밀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작 자세를 먼저 찾아주시고 한 손 한 손 박스에서 양손을 떼고 앞으로 나란히 상태로 준비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내 골반이 복부가 풀리면 허리가 꺾이기 때문에 골반의 기울기를 약간의 후방으로 바꾸는 듯한 느낌으로 복부 힘을 단단히 주신 상태로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런지 동작은 앞허벅지 두 개가 다 사용이 돼야 되고요. 앞쪽으로 캐리지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뒤허벅지와 엉덩이 쪽에 밀어내고 있는 유지하는 힘도 같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시면서 양쪽 무릎을 굽혀서 내려가고 내쉬는 숨에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캐리지의 위치가 너무 밀리거나 가까워지지 않도록 아까 그 위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좌우 총 10번씩 동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런지 앤 암 오픈이에요. 방금 전 동작처럼 런지 장사 한 상태에서 한 손을 바깥으로 뻗어서 몸통을 돌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배꼽선 위쪽에 있는 흉추와 어깨, 가슴을 회전시킨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작 자세를 잡아보자면 아까랑 동일하게 한 발은 박스 앞쪽에, 한 발은 플랫폼 위에 올려주세요. 캐리지를 밀어서 골반의 중립이 깨지지 않는 선까지 캐리지를 밀어주시고 양손을 앞으로 손 뻗어서 런지 자세로 준비. 이 런지 자세 했을 때 앞쪽에 있는 다리와 같은 쪽에 있는 손이 암 오픈, 열려야 되는데 이때 저희 체중을 앞발에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주실 거예요. 이때도 잘못하면 저희가 힙힌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어깨를 앞으로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등과 허리에 힘을 준 상태, 턱을 당긴 상태로 엉덩이를 뒤로 빼내듯이 상체를 약간 숙여주세요. 내가 앞발에 체중이 간 것 같다면 거기까지만, 더 내려가지 않으셔도 되니까 시선은 리포머보다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힌지 자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캐리지가 움직이지 않고 내쉬는 숨에 암 오픈, 시선도 손 따라서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선이 바닥을 봤을 때보다 시선 따라갔을 때가 균형 잡기 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동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좌우 총 5번, 암 오픈 동작을 5번으로 진행해 보실게요. 오늘은 리포머 숏박스를 이용해서 하체 운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리포머 숏박스를 이용한 상체와 하체 운동 영상 두 가지가 있으니까 상하체를 모두 연습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상체 운동 먼저 하체 운동 그 다음에 해서 순서대로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션케어 TV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